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증권사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의 케이스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누구는 투자자산운용사랑 여러 인턴 자격증만 가지고 취업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CFA나 CPA 등 다른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CFA라는 자격증이 가진 메리트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뭐 애널리스트 이런 쪽을 꿈꾸는 사람들이 CFA를 딱 유인 같은 게 장점이나 이제 유인 같은 게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 같은 경우는 크게 CFA를 연관되어 있는 거는 애널리스트 쪽이 있고 전 사실 애널리스트라고 하지만 투자 운용 쪽이에요. 실제 자산 운용 쪽이어서 두 개 분야가 그나마 CFA에 제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력서 하고 할 때 사실 이제 꼭 CFA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력서를 쓰면 자소서 같은 거면은 근거란 건 있지 않잖아요. 뭐 나는 이래서 금융에 관심이 있었고 뭐가 밸류에서 좋았는데 거기에 어쨌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백데이터 백업이 없이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읽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물론 진실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거기서 팩트만 체크하려고 해요. 하는데 거기서 어쨌건 하나 내가 뭐 진짜 밸류에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뭐 CFA가 꼭 뭐 레벨 2, 3가 아니더라도 1이더라도 뭔가 이거에 적합한 뭔가의 팩트로 내 또 이력서에 있는 그 문구들 뭐 CFA든 CPA든 아니면 UIC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팩트가 이거를 백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명되진 않은 근데 사실은 팩트가 없을 때는 사실 그냥 0이나 마찬가지 의미지만 그게 1이나 2가 되는 순간 어쨌거나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좀 근거가 있는 이것 때문에 앞에 문구들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정말 100을 설명할 게 아니어도 모두가 0을 백업을 할 때 제가 2를 백업을 하면은 제 말이 조금 더 그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FA는 어쨌거나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제가 있었던 전 증권 전에 뭐 투자 쪽에 있었지만 그쪽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쪽에 관심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CFA가 있냐 없냐라는 게 그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서 뭐 3가 아니어도 되고 2에서 10번 떨어져도 돼요. 뭐 어쨌거나 그 과정이 어찌 내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내 관심이 정말 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지만 10번 떨어진 거 쓰는 건 좀 그렇지만 뭐 2번 3번 떨어진 것도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계속 제가 그 관심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런 증빙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들이 대부분 뭐 CPA에서 각각의 특성을 보고서 본인의 가는 방향에 맞는 자격증이 조금이라도 한 칸 갔으면은 그거를 백업으로 쓰기 위해서 좀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학과의 자격증이어서 공인중개사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체투자, 신탁, 리츠 등의 부서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으셔서 부동산 쪽이 좀 인턴이나 그런 걸 많이 뽑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채용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 뭐 PF, 실물부동산 포함해서 그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약간은 학력 이런 거가 메인 팩터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조금은 뭔가 이게 노력이란 말 느끼지만 뭔가를 시켰을 때 약간 노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이런 하는데 어쨌든 결국 떠나서 근데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부분도 공인중개사라는 게 뭔가 엄청 어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붙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예 텍스트북으로 그럼 진짜 빡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다 떨어졌는데 근데 공인중개사는 커리큘럼 자체는 일단 제대로 쫙 갔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그 실제 면접을 하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뎁스 있는 그나마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뎁스가 아니어도 다른 지원자들은 사실 뎁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평가사일 수도 있겠죠. 뭔가를 문제풀이 형식으로 자격증을 획득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뭔가 그 이력서에만 나오지 말에는 그게 담기진 않는데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개 수집하는 것보다 하나를 뎁스 있게 차라리 들어가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게 나쁜 말 조금 하찮을 수도 있지만 그 자격증의 밸류보다는 그 과는 과정에서 과목이 생각보다 법률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뎁스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보면 정말 합격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공인 선정하는 거 아니지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떻거나 무슨 자격증을 하든지 간에 뎁스 있게 보시기를 좀 원하고 만약 공인 하신다면 그 뎁스 있게 했을 때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말을 하거나 이력서를 쓸 때 그 부분에서 미묘한 어감 차이나 용어 아니 말할 때 부분에서 분명히 아예 잘한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지 공인중개 얘기해서 공인중개 얘기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이것저것 파다가 아무것도 내적으로 발전하지 않느니 하나라도 깊게 파는 게 뭐 그 자격증을 뭐 전면에 내세울 거 아니더라도 내가 분명히 말을 하고 이력서 쓰고 모든 것에서 뭐 10% 20%씩 전반적으로 내 보여주는 게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막 많이 뽑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분들이 오히려 더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어떤 역량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아, 네. 네, 저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금융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적의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인재를 뽑지 않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회사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금융권에서도 특히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잘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못하는 건 너무 정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통념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뭐 그런 것들 일단 제일 문제긴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이렇게 피한다 만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긍정 그러니까 좀 뻔한 단어인데 적극성이라는 게 되게 뻔한 단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요즘 일하면서 내 친구들을 만나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극성인데 적극성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호기심이라는 개념이 연결된 적극성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내가 궁금한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주어지던 아니면 본인이 지금 커리어를 개발하던 대학 과정에서 내가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하든지 뭐든지 가는 게 수동적으로 뭐 엄마가 이리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부분에 호기심을 가졌을 때는 조금 더 파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뭐 하게 되고 굳이 뭐 졸리지만 자지 않고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적극성이라는 결과값은 결국 호기심이라는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뭔가에 지금도 조금씩 호기심이 있으면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호기심을 그 끝이 뭐 페일리오 실패더라도 자기 호기심을 최대한 죽이지 않고 내 호기심을 계속 살려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할 때도 제가 뭔가 예를 들어 뭐 맞는 방향으로 왔을 때 이 친구한테 뭘 시켜도 그 부분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궁금하기도 하다는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기대값보다 모든 부분을 상회하진 않지만 한두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회하는 뭐 결과가 틀리더라도 과정이 상회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이 친구는 그럼 좀 적극성이 있고 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은 좀 계속 같이 가야 할 사실 많진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야 할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뻔한 적극성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지금 본인들의 그 호기심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학생들을 뽑을 때 뭐 학벌, 학점, 그리고 대외 인턴 활동,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학점이란 게 차지하는 비중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학점이 인플레가 좀 심하게 됐다가 다시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 학점이 가지는 이상이 좀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학점이 아까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학점이 낮을 때 내가 다른 방향으로 놓은 것 포함해서 또 내 스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학점이 뭐, 저 때는 막 2.1을 넘었는데, 2.1로 갈까요? 아, 제가 낮았을 때, 낮아서 회피하를 쓸 게 아니라, 낮았을 때 생각해 본 이미지는 그런 공부가 아닌 다른 뭔가에 놀았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액티브함, 뭔가에 대한 긍정적인 액티브함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히스토리에서. 그러면 오히려 학점을 쓸 대놓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점이란 게 얼마 이상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학점이 낮으면, 오히려 학점 낮으면 낮은 걸 가지고 내가 공부 외에 긍정적인 것도 써야겠죠. 긍정적인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액티브함이 또 회사 생활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난 이걸 쓰는 배팅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들이
물론 모든 회사에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 종목에 애매하게 나가서 모든 곳에서 애매하게 떨어지느니 어느 쪽 튀는 포인트를 강화해서 내가 모든 회사에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모난돌이 정말 있으면 모난 부분 일부를 만들어서 정을 맞던, 붙던 둘 중에 하나를 누리면 내 평균적인 스펙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약 노릴 때는 좀 그런 전술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옛날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학점 전 뭐 2.3점 연가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어릴 때 막 많이 들었어요. 저는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충동아리 창단해서 막 공연을 했었고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뭐였지? 나이트 이런 거 쓸 수 없었죠. 근데 저 전반적으로 많이 놀았는데 많이 논 것 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을 쓰고 난 이런 활동해서 내 학점 이렇다. 뭐 공부는 다 좀 부실했다 솔직히 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차피 공부 잘했다고 해서 얻는 플러스보다 제가 공부 안 함으로써 얻는 플러스가 제 생각에 더 많다고 생각, 더 많지 않았는데 제가 설명했을 때 더 많다고 생각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또 이런 전술일 때 나도 이러면 좀 지루하지만 모두가 뻔한 전술을 쓸 때 나는 나만의 뭘 쓸 때 학점이 낮은 것도 어떻게 보면 튀는 포인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더 튀는 포인트 찾아내면은 오히려 이게 내 생각에 못 갈 회사를 또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체 투자 파트에서 이제 그 M&A 쪽도 다루신다고 했는데 그 인수금융 펀드 쪽에서 저는 이제 인수금융이 기업과 기업의 인수를 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PE와 LP가 어떻게 개입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관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어떤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에쿼티 주식 100%라고 적혀요. 그냥 100%의 주식을 제가 100억은 아닌데 1조에 사면은 사는 주체인 그 P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있죠. 뭐 IMM이나 칼라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 GP 그 펀드의 메인 운영자인 GP로서 의사결정하는데 모두가 걔네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GP가 만든 말로 칼라인 A 펀드라고 하면은 칼라이 GP로서 예를 들어 1조짜리 펀드면 한 뭐 1000억 정도 자기하고 9000억 정도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레버리지 유토스 그 전체 돈을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에쿼티를 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GP, LP에서의 LP는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칼라이 GP인 거고 그 칼라이 운영하는 PEF 펀드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나머지 돈들이 그들이 LP라고 되는 거고요. 그 리미티드, 그러니까 결국은 유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의 LP고 또 주식 증권 하다 보면은 LP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증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LP 역할하는 그 LP와 그 P 펀드 상에서 GP LP랑은 좀 아예 다른 개념이긴 하고요. 결국은 액티브하지 않은 좀 패시브한 투자자들이 LP고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메인 주체가 GP고 그거를 쌓는 그 비히클이 PE라는 녀석이고요. 하나 추가하면은 이들은 결국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이 높을수록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PE들은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 포텐셜,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것들이 사실 꿈과 희망이 많은 것들이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저희는 전 M&A 파이낸스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은 사실은 1000배가 올라도 원금 그대로 받고 뭐 100배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방으로만 열려있지 상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낮은 안전한 사업의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대출하는 게 저희는 대출자 입장이 베스트고 그 PE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 높은 건 사실은 뭐 엄청난 레버리지가 날 게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야 두 배 세 배 대박도 나는 거여서 서로 사실 관점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M&A에 있어서 실제 에쿼티로 들어가는 투자자와 그리고 론으로 들어가는 넷 투자자와는 아예 성향이 정반대여서 그 둘의 뭐 중앙점 정도를 찾아서 어떠한 뭐 6:4의 비율이든 7:3의 비율이든 그런 비율이 정해지고 금융 조건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P가 물어봤을 때 와 너무 좋은 기업 투자했어라 M&A 파이낸싱한 투자자들한테 너무 좋은 투자가 뭐야 물어봤을 때는 아마 전혀 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